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주나 한 2주 반 정도에 걸쳐서 강의하게 될 내용은 공정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건설사업관리, 영어로는 CM,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기사시험 입장에서 본다면 이 CM 파트 중에 공정관리 파트에 대해서 한 10점 정도 문제가 이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관리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세부적으로는 계약 방법, 그리고 품질 관리, 뭐 네트워크, 일정 단축,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푸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보다는 공정표에 대한 네트워크 공정표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사시험 준비에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 동영상 자료에서는 푸는 문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를 풀기 같이 풀겠지만,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시간을 활용을 해서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CM에 지금 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위에 있고요. 자, CM이 뭔가 하는 부분이 있죠. CM은 여러분들 Construction Management, 우리말로 하면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고요. 자, 건설 과정에서 오는 기획, 그다음에 타당성, 그다음에 분석, 설계, 조달, 계획, 시공 관리, 그다음에 감리, 평가, 사후 관리죠. 지금 건설 사업에 있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모든 관리 업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 CM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M의 파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공정관리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 공정관리에 지금 네트워크 공정표 위주로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 이제 준비하신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설 사업 관리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의 전체적인 거는 지금 가을리를 보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타임 매니지먼트, 코스트 매니지먼트, 원가 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냐. 메인터넌스 부분, 컨스트럭션, 디자인하는 부분, 조달하는 부분, 뭐 예비 설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공정관리, 공정관리가 아니라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 프로세싱을 다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 관리를 파일이 화면이 사업 관리를 함에 있어서 CAL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Execution and Life Cycle Support라고 하는 것의 약자고요. 건설 사업 관리의 전 과정에 관련된 주체는 누가 있냐면 발주자도 있을 거고요. 관련 업체, 설계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공사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관련된 주체 간의 전자거래 통합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여 의견과 경험, 의사결정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CALS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큰 공사 부분에서는 이런 CALS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칼시 시스템의 칼시의 건설 칼시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용어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LC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ife Cycle Cost, 우리말로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비용을 따질 때 주로 건설 비용을 위주로 이제 따졌는데,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건설이 돼서 수명이 몇 년이고, 수명 기간 동안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이 구조물을 폐기했을 때 폐기 비용은 또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에 유지 관리를 해서 폐기할 때까지의 전체, 이 사이클의 생애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뭔가 따져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LCC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 뒤에 한 글자를 불러서 Life Cycle Cost Analysis 하면 LCC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용을 따지는데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 따졌던 시공비가 얼마냐 뭐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 유지관리와 우리가 폐기될 때까지의 비용을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따져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개념이 지금 LCC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쓰이는 건데, 뭐 V, 뭐 평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약자는 밸류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가치공학, 가치경영, 가치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재료, 조금 더 좋은 공법, 조금 더, 좀큰 단면,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면 좀더 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요. 비용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공법을 이런 A라는 공법에서 B라는 공법으로 변경을 하면서 기능적인 향상과 더불어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치가 비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가장 효과적인 가치,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갖는 것을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체계를,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문제가 없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 그리고 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공법, 설계 방법, 뭐 시공 방법들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V를 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공사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런 V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용어적으로 V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사업 관리의 한 부분인 건설의 지금 계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건설 프로젝트의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보면 수요 평가를 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쭉 가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시운전과 마지막에 유지 보수 과정을 거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부분을 나눠 본다면, 자, 여기에 이제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시공하는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이 유지 관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보면, 이 계획하는 부분은 발주자, 주로 이제 공무원, 공사에 있는 분들이 되겠죠. 하시고, 자, 설계는 설계회사에서 하고, 시공은 시공회사에서 하고, 그 운영은 다시 대부분의 경우 발주하는 주체에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죠. 그걸 받아서.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계획은 발주자가, 물론 이것도 발주자가 지금 하는데, 주로 하게 되는데, 자,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운영 따로, 계획 따로, 이렇게 있다가,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됐더니, 각각의 경우에 최선의 어떤 것들을 행할지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최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 단계에서 최상의 설계를 했더라도 시공 단계에 가면 이 설계 단계가 너무 안정치게 지금 뭐 설계가 돼서 시공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든가 이 설계 시공이 이렇게 잘돼 있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될 측면이 있다든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측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이제 이 하는 이제 이 방식, 그리고 이거를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디까지 쪼개서 지금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방식에서, 자, 하나만 딱 띄워놓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 지금 도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턴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턴키는 말 그대로 키를 돌려준다, 이런 얘기, 키를 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하냐면 설계부터 시공, 그 다음에 운영의 일부분까지, 초기 단계까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턴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적인 집을 짓는다고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아져서 여러분들의 이제
하우스를 이제 꾸미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해달라 하고 설계사에 발주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획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시공사에 다시 발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에 발주를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유지 관리를 하면서 운영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설계와 시공 파트를 따로따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 설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지 얻는다 할지라도, 시공 단계에서 그 설계가 가장 효과적인 어떤 설계가 됐느냐 하고 보장받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설계대로 시공은 끌고 가는 거고요. 그럼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고려를 하면 좀더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주를 할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하나로 발주를 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거를 받은 이 수급자 입장에서는 설계 부분이 시공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이 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에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괄 도급 방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말 그대로 이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이런 설계, 이런 시공이 된 최종 제품에 대해서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턴 키예요. 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일괄 도급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턴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턴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내가 짓는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기본적인 구상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이 계획하는 부분부터 마지막에 일부분까지를, 이 시공이 되고 일부분까지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뭐좀 형편이 좋아서 한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집 짓는데 20억을 아주 럭셔리하게 지금 쓸 상황이 있어요. 예산이 20억이 정해져 있고, 자, 나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런 조건이 필요해서 이거를 지금 계획, 설계, 시공하는 이런 다 포괄할 수 있는 데다가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은 지금 뭐냐면 CM 방식, 건설 사업관 방식의 지금 계약 사업 관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에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는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가는 시행 방식으로 전환,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 턴키 방식의 이런 계약 방식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턴키 방식을 했을 때뭐 과다한 뭐 경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턴키 방식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관리 비용,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프로세싱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가 그렇게 크지 않고, 통상적인 이런 공사에는 뭐 턴키 방식보다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도급 계약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의 공사를 위주로 이런 턴키 방식에 지금 우리가 계약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 CM 방식에 공사 계약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PQ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사 입찰 시 참가자의 기술력, 관리,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찰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PQ, pre-qualify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격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93년, 이거는 지금 제가 자신이 없고요. 하도 이게 변동이 좀 있어서, 이게 법령상에. 자,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 공사,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들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A, B, C, D, E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 분야에 시공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뭐 B라는 회사는 이거에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사업의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불안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떻고, 이게 각사마다 이제 조건이 틀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특정하게 한옥을 짓고 싶은 뭐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는 한옥은 짓지 않고 뭐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해서 이게 설계 시공했다는 회사 있고, B는 한옥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뭐 C는 아파트 건설에 굉장히 집중해 있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격도 가격이지만 특정하게 걸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옥을 짓고 싶은데 아파트만 지었던 이 회사가 한옥을 잘 지을 거냐? 쉽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이 자격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 PQ의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해서 점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인 업체만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프리퀄리파이케이션 하는 거고요. 우리가 P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업체가 이 PQ 점수가, 그러니까 이 업체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PQ 점수가 얼마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PQ 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뭐 시공 과정 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 뭐 다른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PQ 점수에서 이제 감점 요인이 되니까 지금 이 PQ에서 사전에 어떤 계약할 때 핸디캡을 이제 안고 여러분들이 가는 이런 것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PQ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PQ라는 게 있고요. 자, 계약의 체결 방식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요.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것도 있고 아마 뭐 생소한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지금 입찰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일반 경쟁 입찰은 아무나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까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A, B, C, D 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 그러면 누구는 뭐 1억, 누구는 1억 5천, 누구는 2억, 누구는 뭐 8천만 원쫙 값을 가지고 와서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할때 물론 여러분들이 뭐 가격 점수, 가격에 대한 배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배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배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입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오픈하고 있는 거죠. 자격 조건 없이. 자, 제한 경쟁 입찰은 일정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을 짓는다고 치면 한옥을 최소한 뭐 5번 이상은 시공해온 경험이 있는 업체 뭐 이렇게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 이상 이게 뭐를 이게 걸지 모르지만 그 업체가 이제 굉장히 다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도 그 요건을 만족하는 그 업체,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업체는 처음부터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그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중에서만 경쟁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은, 자, 여러분들이 한옥을 짓는데 한옥이 굉장히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옥 중에도 나는 어떤 형태의 한옥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호를 해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의 목적이 구현되는 거는 회사를 봤더니 A, B, C, D 뭐네개 회사만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개 회사에다가만 지금 이 계약,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처음부터 입찰을 박탈을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이 골라서 선정을 하고 그 업체만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명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수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의 계약은 특정 업체를 하라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까 한옥을 짓는데 여러분들 쭉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 보기에 이 업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만
지금 이 업체에 얼마에 할래요? 하고 의사타진에서 할게. 그러면 얘가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이런 부분들이 수의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수의 계약이 지금 계약의 발주처에서 특정 업체를 딱 우리가 선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얘만 딱 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뭐 부조리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문제가 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수의 계약의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좋은 효과적인 측면을 본다면 특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발주처에서 원하는 바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애를 업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장점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사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공사예요. 한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이런 공사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공사인데 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계약 프로세싱을 쭉 나가게 되면 자, 이게 입찰을 받고 이거를 선정을 하고 계약하기까지의 이런 행정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지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이제 행정 비용을 수반을 하느니 지금 이때까지 뭐 했던 어떤 업체에서 이런 가격에는 할래 이런 게만 하는 이런 수의 계약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은 특정한 목적 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업체거나 그런 이유가 굉장히 합당해야죠. 그러니까 이 업체 아니면 안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의 입찰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쭉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경쟁 입찰은 지금 어떻게 돼요? 뜻하지 않은 뭐 공사의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좀 문제를 야기가 할수 있는 이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제한 경쟁 입찰은 역시 조금 더 제한을 걸었지만 역시나 그런 문제가 있고, 지명 경쟁 입찰은 이런 업체는 대하고 했지만 그러면 배제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 지명하는 이런 것들이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수의 계약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이제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 방법이 다음처럼 나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과 지금 우리가 품질과 원가의 기본적인 공사 관리 요소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원가, 공정, 여기에 이제 품질입니다. 300%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정이 빨라지면요. 공정이 빨라지면 품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정이 빨라지면 품질은 떨어집니다. 일을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할수록 품질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와 품질하고의 관계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원가를 돈이 많이 들으면 많이 들수록 품질은 양호한 상태로 이제 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품질은 양호해지는데 원가를 처음에는 100원을 더 들이면 품질이 뭐 1.1배만큼 증가했다가 나중에 100원을 더 들이면 나중에 1.1배가 아니라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적정하게 돈을 얼마만큼 드릴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지금 원가를 높이면 품질은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효과 정도가 조금 이제 이 많이 들으면 좀 미미해지겠고요. 자, 공정하고 원가의 부분을 보면 자, 이게 하나의 이런 게 아니라 꺾어진 이런 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원가는 크게 우리가 이 비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직접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비 관리 비용이 있어요. 자,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뭐 장비 사용료, 재료비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직접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정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공정을 처음에 얘가 줄이게 되면 관리 비용이 점점 줄어서 지금
전체적인 원가는 다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정을 지금 늘리게 되면 지금 이 원가가 드러나는데, 공정을 지나치게 빨리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쪽이 이제 빨리 가는 겁니다. 공정을 줄이게, 이게 너무 급하게 특급공사를 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수당을 줘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을 해도 낮에 일하는 게 10만 원이면 밤에 일하는 거는 뭐 15만 원, 20만 원을 여러분들 투입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빨리 할 수요에 따라서 비용이 원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장 적정의 공기를 우리가 잡는 이런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정의 공기는 얼마 만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 관리의 OM, OR 이런 것들은 뭐 약자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